아유, 요즘 사실 방송을 보면은 이제 올림픽에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. 예, 앞으로 이제 중계도 많이 될 텐데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서 시간 차도 12시간이나 나고 그래서 우리 선수들이 뛰는 그 모습들을 우리 국민들이 많이 보고 박수치고 응원해 주셔야 되는데 아, 지금 시간 차 때문에 어떨지 사실 굉장히 저는 걱정을 합니다. 예, 제가 운동할 때는 올림픽이 없었어요. 아쉽게도. 탁구가 언제 올림픽에 들어간지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? 오래돼서 아마 기억 안 나실 겁니다. 88 서울 올림픽 때 탁구가 처음으로 올림픽에 정식 종목으로 됐습니다. 그러니 뭐 저는 그때 감독으로 있었으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죠. 올림픽을 볼 때마다 아쉬운 거는 제가 올림피언이 아니라는 거에 대한 늘 아쉬움이 있고요. 좀 우스운 얘기지만 제가 한 15살만 젊었더라면 왜냐하면 올림피언을 인정하는 그런 자리가 꽤 있거든요. 예,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에서 수업할 때도 탁구가 정식 종목으로 언제 됐느냐라는 그 시험 문제를 꼭 제가 집어넣는 이유가 제가 탁구인이고 정식 종목으로 언제 됐느냐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88올림픽 때 첫 정식 종목으로 됐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예, 저는 사실 탁구를 쳐서 이렇게 정말 좋은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. 아버지가 공무원을 하셨는데 탁구를 시작하게 된 거는 사실 아버지가 대도군수를 하실 때 탁구대가 집에 있었습니다. 예, 자연스럽게 제가 탁구를 접할 수가 있었죠. 이게 초등학교 3학년 때인데 예, 언니 오빠들은 이제 이미 중학교 고등학교라 탁구를 칠 줄 알고 저녁 때 식구들이 모이면 뜰에서 탁구대회가 아주 그때는 허름했습니다. 뜰에서 탁구를 치는데 저는 끼워주질 않았어요. 지금 나도 좀 하고 싶다고 근데 끼워주질 않아서 할 수 없이 제가 세뱃돈을 가지고 문방구에 가서 제가 라켓을 하나 샀습니다. 그때 제 기억에 15환이었던 것 같아요. 그 라켓을 하나 사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공을 하나 사니까 덤으로 주더라고요. 그래서 그걸 가지고 벽치기도 제가 연습을 했어요. 일단 공을 맞출 줄 알아야 가서 언니 오빠들 보고 좀 쳐달라고 하지 않겠어요. 그래서 벽치기를 시작해서 탁구를 제가 처음에 배우게 됐고 어느 날 제가 이제 언니 오빠한테 한 이쁘게 보이게 심부름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한번 공을 써볼런데 못 맞추면 안 쳐줘도 되고 내가 만약에 맞추면 계속 날 좀 가르쳐달라고 제가 그러면서 이제 써보느니까 제가 맞출 줄 알잖아요. 벽치기를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. 제가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그래서 이제 집에서 탁구를 배우게 되고요. 그때는 학교 운동부가 없었습니다. 특별활동반에서 그렇게 제가 운동을 이제 하게 됐는데 송이 안 차잖아요. 방과 후에 가서 이제 하다 보면 저는 집에서 좀 치고 가고 같이 오는 우리 동료들, 친구들, 또래 아이들은 학교에서 방과 후에만 하니까 못 치잖아요.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, 제가. 그래서 KBS